자, 여러분 휴지예요.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소식을 한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명량 핫도그들 잘 아시죠? 그 뭔가 가성비면서 엄청난 꿀맛을 자랑하는 그 핫도그, 여기서 새로운 이벤트를 또 시작을 했는데 나 이거 보자마자 좀 많이 어지럽더라고요. 잘된 만남! 이게 왜 진짜 오이 핫도그?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야야 이거 핫도그랑 오이 두 개 따로 놨을 때는 참으로 뭐 매력적인 음식들인데 이거를 합쳐놓으니까 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? 오 이건 뭐 PPAP입니까? I have a 통오이 I have a 핫도그 오이 핫도그. 심지어 마요네즈와의 조합? 마요네즈를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근데 이게 벌써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 화제가 된 것 같아요. 저도 유튜버로서 이 꿀 트렌드 찬스 놓칠 수 없죠. 오늘 도어즈 슈퍼 하드 난이도 50층 도전 갑니다. 자, 룰은 간단합니다. 총 3번 도전할 거고요. 3번 안에 50층을 못 간다?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오이 핫도그 먹방 하러 갑니다. 우리 또 시청자분이 계시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, 그러면. 근데 이거 일단 넷이서 같이 하는 거니까 제가 딱 50층 넘어가는 것만 인정을 하는 걸로 할게요. 오, 할렐루야 폭탄이다. 이따가 저거, 제프 나오면은 담궈버려야 돼. 나쁜 녀석. 할렐루야 바로 보내야 됩니다. 오. 아이즈가 쳐다봐요 형님. 이거 지금 나오는 거 아니지? 아 시기야! 뭐 이상한 거 지나서 방금. 어? 아, 글리치 같이 생긴 애가 지나가는데. 내가 이럴 줄 알고 손전등을 준비했지. 이건 아이템 써야 돼요. 오! 희생됐어. 징그러운 거 봐. 친구 너의 희생은 잊지 않을게. 우리 같이 탈출해가지고 오이 핫도그는 안 된다. 12층. 템포 좋아, 템포 좋아. 집중해, 휴지. 너 할 수 있어. 푸슷. 우리 같이 꼭 탈출해야 된다.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. 아, 잠수 따게. 오케이.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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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으아악! 살았지? 죽진 않았지? 오케이, 오케이. 빨리 와, 빨리 와. 지금 이러고 있어도 시간이 없어. 오, 지금 빨리 가야 돼. 와, 나 진짜 오늘은 조금 찐텐으로 긴장하게 되네요. 아, 뭐 전에도 많이 쫄렸지만은 오늘은 특히 더 떨리고 집중하게 되네. 아, 보세요! It's coming! 저번에도 여기서 죽었단 말이야. 이쯤이야. 방금 진짜 위험했다. 언제 끝나? 멈춰! 와, 진짜 무슨. 이제 끝이지. 나 이제 손에 식은땀나. 살았구나. 믿고 있었다고. 사실 안 믿고 있어서. 그래도 첫 번째 도전만에 상당히 좀 멀리 있는 곳까지 왔는데요.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기는 해. 이제 느낌이 아니지. 시크방이구나. 오케이, 시작부터 잘 왔습니다. 이 정도면 한번 열어줘요. 30층. 겨드랑이 땀나요. 맞아, 자동차였잖아. 이거 왜이래. 흔들려. 36초.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? 잠깐. 제발. 띠띠 빵빵.
띠띠 빵빵! 아! 아, 그냥 혼자서 제 페이스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안 되겠다. 아, 이거 내가 봤을 때 비타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, 시크고한테 이거, 아, 힘들어. 비타민 있어야 될 것 같아. 이번에 비타민 사갖고 와보자. 어둠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적응된 느낌이라,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. 오이에 핫도그 그 반죽이 한 반쯤 씌워졌거든요? 거기에 안 돼. 멈춰! 어, 다행히 이게 제프가 안 나와가지고 이번, 아까 전판 되게 할만했던 것 같은데. 어, 할렐루야! 두 개나 있다! 심심한데 하나 던져보고 싶네. 얼굴 몰려다가 놓쳐버렸어. 아, 이거 아니야. 라스에게 죽었음. 아, 여러분, 오이 핫도그가 한 80% 정도가 완성이 됐네요. 조금만 더 하면은 아주 맛있는 오이 핫도그 포기하지 마. 나 디스 휴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나이. 오이 핫도그 따위에 굴하지 않는다. 까부지마. 와, 방금도 한번 얼굴 불러다 갈 뻔했네. 트롤페이스 이 극악의 확률이 또 나왔다?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행운의 상징일 수도 있어. 거기에 라이터까지. 훌륭하다. 템파밍 너무 좋고. 오, 양초까지 미쳤고. 트롤패스가 한 번 더? 자, 야무지게 오이 핫도그 먹으러 출발! 벌칙 수행하러 왔습니다. 이게 보니까 그 파는 지점이 몇 개 안 되긴 하더라고요. 제발 팔지 마라. 큰일 났네요. 없네. 아, 주문 안 돼요? 언제쯤 될까요? 한 시간이요? 자, 일단 다음날 왔고요. 어제는 그 품절이 돼가지고 못했거든요.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었어. 그래서 오늘은 꼭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팔길 바라면서도 팔지 않길 바라는 이 느낌. 뭔 느낌인지 아실까요? 일단 제가 일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, 우선은 이렇게 생겼어요. 제가 마요네즈에 조금 많이 약하거든요. 예. 이 특유한 그 시큼한 향이 좀 많이 힘든데 깔끔하게 먹겠습니다. 그냥 일단은 생긴 거는 일반 일단 뭐 핫도그랑 비슷하게 생겼어. 그냥 이것만 봐서는 오이 핫도그라고 절대 알 수 없거든요. 오이 야무지게 먹어야. 야, 이거 왜 먹을만하냐? 내가 예상했던 맛이 아닌데? 오이는 관심이 없고 일단 빵이 맛있어가지고 이거 따뜻하게 오이가 커버가 되는데? 그러니까 리액션 주작 없이 그냥 조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? 오이 못 드시는 분 빼고는 솔직히 먹을만한데? 보이세요? 찐 오이 들어가 있는 거? 따뜻한 샐러드 빵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렇습니다. 오늘 결론? 빵이 맛있다.